Yes, yes, yo. What's up, yo? 2014 is a new year, fresh learning. I'm your lovely teacher, funny teacher, funky teacher, sexy teacher. That's right, it's Kevin. You should have picked up my call. You should have picked up. 이런데 조금 더
바꿔서 쿠데로 상황이 되면은 뉘앙스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Could, should, 그리고 would. 세 가지가 다 다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could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You could have. 그럼 you could은 뭐야? 할 수 있다잖아. You could have picked up. 마이크가 그러면 또 내 전화 받을 수도 있었어. 너 전화 받을 수도 있었어. 그리고 만약 would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You would have picked up my call. 받을 수도 있었지 않니?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좀 약한 거지. 약한 남자. You would have picked up my call. Wouldn't you? 이래버리면 약한 남자가 소심한 놈. 근데 You should have picked up my call. 이래버리면 강한 남자. 지참남. 지참남. 내 전화는 무조건 받았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네. 네. Would, should의 차이점.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You should have studied 수업 전 우리 처음 다녔었죠? Before 뭐죠? Before class. 너 수업 전에 공부할 수 있었잖아. 내가 선생이야. 숙제들 안 왔어. 수업 전에 공부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뭘까요? You could have studied before class. Before class, you could have studied. 제가 before 대한 말 알려드렸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 강하게 한번 볼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You should have studied before class. 그러면 수업 전에 케빈과 함께 너무 공부했어야 돼. Before class, you should have studied with Kevin.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before class 이걸 갖다가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점 알겠죠? 네. 이거는 과거 형태인데, 그죠? 할 수 있었지 않냐? 이렇게 했었지 않냐? 이런 상황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할 때인 거고, 그럼 이거 잠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have를 빼고 바로 동사로 한번 볼게요. 자, you should study. 그럼 뭐가 될까? 공부해야 돼. 너는 먹어야 돼. You should eat. 너 무조건 먹어야 돼. You should lose weight. 너 무조건 살 빼야 돼. You should pick up. 그럼 뭐야? 전화 받아야 돼. 무서워. 자, you should smile. 그러면 웃어야 되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제가 만약에 지금 약한 남자야 그러면 뭐라고 전화 would you smile 아니면 could you smile 근데 would가 가장 어떤 표현? 약한 공손한 거죠 가장 겸손한 자 should는 어떤 거? 강한 새끼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would는 뭐? 약자 겸손한 놈 그리고 쿠드는 뭐? 그냥 밝게 그냥 할 수 있어요. I can't. 홍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내 후배한테는 어떤 거 써야 될 거? Should. 내 선배한테는 뭐 써야 될 거? Would. 친구나 밑에 사람들 동시에 could. 내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뭘 할까? Should. 그냥 항상 should야. You should wake up, you should study, you should... 기타 등등. 쌤은 학생들한테 뭘 할 수 있을까요? Should. Should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받았어야 해, 이랬어야 해. 과거 분사가 계속 활용이 되면서 should랑 계속 이어져가죠. could랑도 이어져가고 would랑도 이어져갈 수 있어요. 과거 분사일 경우에는. 근데 과거 분사가 아니라 그냥 아까 직통으로 제가 바로 어드바이스 드릴 때 You should study. You would eat. He should study. 이런 식으로 문장이 아, 쉬었구나. 미안해요. She would, could, should. 그냥 넣고 바로 뭐 넣을 수 있죠? 이어가는 거? 동사. 그렇죠. 동사를 넣을 수 있죠. 그냥. 근데 질문을 할 때에는 얘가 다른 거 같이?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랑 두 가지 계속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예문으로 계속 따라하시면서 영어로 풀어줘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자, 너는 먹었어야 해. You should have it. 넌 먹어야 해. You should eat. 그쵸?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넌 먹었어야 해. 뭐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공부했어야 해. 공부해가 아니야.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뭘 써요? 해? 운동 해.
부사. 아. 네. 아, 그게 입에 담기도 싫어. 그냥 매그넷 그냥 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순간에. 그러면 다시 한번 너 먹었어 해? You should have eaten. 먹을 수도 있었잖아. You could have eaten. 그럼 가장 약한 거는? You would have eaten.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녀는 공부해. 공부. 아. She. 자, 그녀 공부해? She studied. 그녀 공부할 수 있어. She could study. 그렇죠. 그녀는 먹어야만 해. She should eat. 자, 그는 he 먹을 수도 있어. Would eat. 뭐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이 could, would, should가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안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뭐 협상 테이블이라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쇼핑 가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뭐 백화점에서 뭐 비교하고 이럴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 그때는 얘네들이 다 앞으로 오잖아요. 네. 이 물건 저한테 파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could you sell this? 누구한테? 나한테. To me.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면은 Would you sell this? My 뭐 to me. 그렇죠? 저 펜 저한테 파실래요? Would you sell the pen to me? 조금 들공손하게 Could you sell this pen to me? 그러면 제일 강하게 띠껍게 You should sell this pen to me. 아, 그렇군요. 그렇죠. 질문이 아니라 should는 Should you? 이럴 수는 없어요. 아. Should you sell this pen to me? 그러면 이거 뭐 파는 사람, 문법상은 문제는 없는데 Should you sell this pen to me? 이러면 너 무조건 나한테 이거 팔아야 되니? 아.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맞잖아. 아. 네, 뭐 이 마약 거래도 아니고 마약 거래 때 할 수 있습니다. Should you sell this drug to me today?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제외시키시고 질문할 때는 could랑 would랑 항상 하시면 돼요. 근데 좀 비꼬는 거 있죠. Should I study? 애기들이? 말하는 자, 잘 생각해보세요. Should I eat? 엄마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You should eat this. 너 이거 먹어야 돼. 내가 비꼬고 싶어. 내가 꼭 먹어야 돼. Should I eat? 자, 이게 중요해요. Attitude. Could는 밝고. 아하. Would는 겸손하게. Should는 좀 띠껍게.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뭐였지? 빈도. 과거 빈도. 과거는 과거. 아, 헷갈려. 아, 너무 많아요. 빈도. 뭐 부사, 정사, 뭐. 정사. 뭐. 아, 짜증나. 자, 뭐. 누구야? 정사. 뭐가 됐다. 너무 많습니다. 사. 너무 복잡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과거 부사. 과거 부사.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너 무조건. 늘 내 전화 받았어야 돼. 늘? You should always. 여기서 이제 frequency 나오죠. 자, you should have always picked up my call. 다시 한번 다 같이. You should have always picked up my call. 집에서 전화 안 받는 여자친구, 남친구 있으시면 항상 활용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내 전화 받았어야 될 때도 있는데 이거랑 이 지금 이 요소랑 얘를 같이 연결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입에서 왜냐면 엄연히 다른 거거든, 두 요소가. 네. 그죠? 네. 이거는 과거 분사. 네. 과거 분사를 활용한 should, would, could. 했어야만 해. 공부했어야만 해. 요리했어야만 해. 먹었어야만 해. 잤어야만 해. 그래야 덜 피곤하지. 먹었어야만 해. 그래야 배 안 고프지. 공부했어야만 해. 그래야지 이런 영상 보면서 계속 안 하지. 공부를. 자, 그러면 여기는 뭐야? could, would, should는 해야만 해. 해. 할 수 있니? 이런 식이란 말이지. 했어? 했어야만 해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국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하시면서 그는 남자니까 he죠? 네. 그는 공부했어야만 해. He should have studied. 맨날. Every day.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는 맨날 공부했어야만 해. He should have studied every day. 자, 여기서 또 어순 바뀌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는 맨날 공부했어야만 해. 그는 공부했어야만 해. 맨날. 그러니까 좀 더 편하죠. 네. 다시 한번. 그는 공부했어야만 해. 맨날. He should have studied every day. 자,
그러면 그는 공부할 수 있어. He could study. 공부해야만 해. He should study. 그러면 공부할 수도 있어. 할 것 같아. He would study. 자, 이제는 다른 걸로 해볼게요. 그들은 운동을 했었어야만 해. They should have exercised. 짐에서. In the gym. 케빈과 함께. With Kevin. 그들은 운동했었어야만 해. They should have exercised. 항상. Always. 가끔. Sometimes. 케빈과 함께. With Kevin. 짐에서. In the gym. 맨날. Every day. 이거 좀 이상한데? 네. 가끔과 맨날이 안 섞이잖아요. 아. 네. 트랩이었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이제. 자, 그들은 일했어야 돈을 벌기 위해. They should have worked. 함께. They should have worked to make money. 자, 그러면 그들은 일해야만 해. They should work. 부자 되기 위해. To be rich. 자, 한 번에 쭉 가볼게요. They should have worked. To make money. They should work. Work. To be rich. 기억나시죠? To be pretty. I exercise to be pretty. I eat to be healthy. 기초 중에 나왔던 거죠. 네. 여기서도 다시 따라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질문 한번 가볼게요. 그는 공부해야 하나요? Should he study? 자, 그는 공부할까요? Would he study? 공부할 수 있나요? Could he study? Could he study?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강한 표현으로 공부했어야만 해. You should have studied. You should have studied. 무엇을 위해? For good grade. 공부할 수도 있었잖아. You could have studied. 좋은 점수를 위해. For good grade. 자, 형태는 그대로고요. 그냥 could, would, should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배웠잖아요. 과거 분사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서 should, would, could만 그냥 들어가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필수적으로 뭐? 연습입니다. Practice. 필요해. 그러면 좋은 이만한 또 좋네. 이거 하고 끝낼게요. 연습했어야만 해, 너는. You should have practiced. 너의 영어를. Your English. 맨날. Every day. 케빈과 함께. With Kevin. 한 문장으로 쭉. You should have practiced. 자, 다시 한 번. 저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고 난이도입니다. 너는 연습했어야만 해. You should have practiced. 맨날. Every day. 항상. Always. 누구와 함께? 케빈과 함께. With Kevin. Yes, yo. What's up, yo? 2014 is a new year, fresh learning. I'm your lovely teacher, funny teacher, funky teacher, sexy teacher. That's right, it's Kevin.